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.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% 수수료 할인.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키움증권 성장기업분 박진 박재일입니다. 제가 오늘 살펴드릴 종목은 인터로조입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인터로조 리포트를 어저께 발간을 하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동사의 일단 기업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 제조 및 판매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 이외에도 글로벌 업체 향으로 OEM, ODM 사업도 영위 중에 있습니다. 그 올해의 성장 포인트는 딱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글로벌 업체 향 ODM 확대입니다. 지금 현재 글로벌 콘택트 렌즈 업체인 A사하고 컬러렌즈 ODM 관련해서 논의 중이며 빠르면은 상반기 내 계약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계약이 이루어질 시 A사형 매출은 그 2020년 초도 물량 감안 시에 한 30-40억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2021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매출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모멘텀이 있는데 동사가 올해 3월에 세계 최초로 원데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출시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18억 원 매출을 시현을 하였고 이게 지금 제품 출시가 된 지 약 두 달여밖에 안 지났는데 18억 원이라는 매출을 시현한 정도면은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많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. 향후 본격적인 마케팅을 할 시에는 이 매출보다 그 월등히 급격하게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기초 그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이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그 난시용 뷰티 렌즈를 두 종에서 세 종 국내 출시 예정에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거는 약간 중장기 모멘텀인데 지금 포스텍하고 질병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약품 방출 시스템이 결합된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지금 기술을 개발 중이고 이게 지금 개발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지금 2021년 상반기에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가지로 크게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이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은데 그 현재는 국내에만 시판돼서 판매 중인데 2020년 그 2분기는 유럽향 수출을 시작으로 빠르면은 그 내년 상반기에 중국 및 일본도 수출을 진행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그 이러한 그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ODM량 그 수출 증가와 그리고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2020년 실적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2020년 현재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1117억 원으로 YOY 21% 성장을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87억 원으로 YOY 27%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국가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놓은 매출액이 있는데 그 연간으로 봤을 때 일본이 가장 많이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도 올해 좀 큰 성장을 보고 있어서 그 올해 성장 모멘텀은 약간 아시아권 위주의 국가들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약 한 14배 수준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과거의 밸류에이션 히스토리컬리 보시면은 한 18배 수준은 동사가 꾸준히 받아왔습니다. 근데 코로나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도 같이 하락이 됐고 반면에 동사의 그 성장 모멘텀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주가 구간에서는 주목해서 볼만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인터로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. 저는 이상으로 성장기업 분석팀 박재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